오늘은 넘지 않는 줄넘기 초급 챕터 1 스윙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윙은 초보자 때 줄의 무기감을 느끼게 하기 좋은 기술입니다. 그리고 스윙을 응용한 스텝을 통해 초보자들은 줄넘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올바른 스윙하는 법과 스윙을 응용한 줄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처음 연습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양쪽을 번갈아가며 회전시켜줍니다. 익숙해지면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해 봅니다. 두 손을 모으고 하는 스윙이 익숙해지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손의 위치에 신경을 써봅니다.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밑으로 오도록,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밑으로 오도록 합니다. 이렇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서 연습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스윙 동작을 응용한 기술을 할 때 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U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스윙을 응용한 줄넘기 기술입니다. 먼저 더블 스윙입니다. 손의 위치가 변경되고 줄을 반대편으로 넘길 때 자연스럽게 동작을 이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다음은 점프 스윙입니다. 숫자 구령을 넣으면서 연습할 때 짝수의 다리를 허리 높이 이상 들어줍니다. 더블 스윙이 완벽하게 돼야 점프 스윙도 잘할 수 있습니다. 스윙 기술을 할 때 좌우로 너무 크게 회전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 휘젓듯이 회전하지 말고 몸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줍니다.